저는 신장 이식 114일 된 윤종목이라고 합니다. 신장을 공여받아가지고 오늘로 161일째 되는 진영준이라고 합니다. 진영준님의 공여자 김태연입니다. 저는 신장을 아버님이 주셨습니다. 한 20년 넘게 떨어져 살았던 상황이어서 누가 해줄지도 몰랐고 사실 일단 아버지니까 당연하다 이게 생각이 안 들고 좀 미안한 감정도 많고 그랬던 것 같아요. 20년 동안 운동선수 생활을 했었고 제가 뭐 병이 생길 거다, 뭐 아플 거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고요.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초반에는 거의 한 시간 내내 울고 한 달 동안은 그랬던 것 같아요. 이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. 애들이 아직 초등학교 4학년, 6학년인데 회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좀 타격이 되게 큰 거죠. 그래가지고 막막했죠. 술, 담배 좋아하고 진짜 막 음식 계속 집에서 싱겁게 좀 먹자 하는데도 짜게 먹고 이랬으면 진짜 내심 고민했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순댓국을 먹어도 이 사람은 소금 간을 하지 않고 그냥 먹거든요. 저희는 못 먹죠. 근데 그냥 그렇게 먹어요. 그리고 술, 담배 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운동. 그래서 저도 뭐 함부로 쓰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애들이 어리니까 아빠가 힘 없고 이런 모습보다는 이렇게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좀 더 보여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사랑만으로는 안 돼요. 사랑해서 준 거 아니었어? 네, 사랑만으로 줬다는 다 거짓말인 것 같아요. 카톡 프로필 문구에 뭐 사랑해 이런 말이 계속 있었는데 그 이제 손 이렇게 잡고 가는 거죠. 깍지 끼고 이 사진에 밑에 문구가 함께 가자 그곳이 어디든 그래가지고 그게 제일 고마웠죠. 내심 울지 마세요. 눈에 뭐 들어가서 그래? 울지 마세요. 뭐 고마워 이 말보다 그냥 미안해라는 말이 저는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좀 더 괜찮은 것 같고 네가 미안하면 나한테 좀 더 잘하겠지 뭐 이런 생각. 아 그런 거였어? 네. 저희 아버님 자체가 원래 워낙 무뚝뚝하신 분이셔서 그냥 신장을 줘야 된다라고 자기는 뭐 당연히 1도 생각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. 이게 제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거부 반응이 제가 한 4번 정도 있어서 100일 가까이는 병원에 거의 있었거든요. 하지 말아야 될 게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힘들다고 하니까 거기 원래 제가 아예 병실에서 그렇고 못 보는 상황인데 근데 제가 검사를 어디 가려고 밑에 내려왔는데 거기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왔냐고 하니까 뭐 그냥 부적청 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힘내라고 뭐 걱정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. 그러다 일하다 말고 오신 거에 대해서 좀 감동했죠. 저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. 거부 반응 그게 가장 크죠. 걱정 뭐 합병증부터 해가지고 잘 맞을까 뭐 누구든 그렇겠지만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더 하죠. 나머지 가족들이 힘들까 봐 특히 어린애들이 있는 집은 더 한 것 같아요. 저는 수술은 무섭지 않았어요. 그냥 선생님 꼭 같은 날 수술해야 되나요?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거든요. 선생님 왜 그러냐고 그러시길래 둘이 같이 수술방에 들어가서 혹시 못 깨어나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내가 눈 떴을 때 뭐 아프다 이거 말고 아 내가 깨어났구나가 되게 기뻤어요. 그리고 이렇게 돌렸는데 남편이 저기 있더라고요. 얼마나 반갑던지. 보통 수술 끝나고 공여자 뭐 수혜자 이렇게 딱 해놨는데 이쪽에서 무슨 이런 실루엣이 막 보이는 거예요. 왜 그래요? 남편분이에요? 제가 옮겨다 드릴게요 했어 그분이. 내 마음을 들켰네. 딸이 좀 그러더라. 재롱잔치 같은 거 제가 못 갔어요. 거기 와이프가 뭐 영상도 보내주고 병실에서 그냥 누워서 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블라인드 애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하는 말 그게 나왔는데 딸은 애들은 뭐 엄마 뭐 밥 많이 주세요 아니면 뭐 엄마 뭐 사랑해요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 딸이 딱 나오더라고. 나왔는데 거기서 대고 그냥 아빠 아프지 마세요 그랬는데 또 저희 딸은 태어날 때부터 제가 항상 데리고 다니고 하니까 시합하는 것도 뭐 많이 보고 항상 아빠가 크고 멋진 사람이고 뭐 그런 사람을 기억을 하는 거죠. 병원에서 아빠가 누워있고 되게 힘들어하고 하는 게 그게 조금 좀 우려가 됐던 상황이죠. 되게 부지런해진 것 같아요. 제가 저는 헬스장을 운영하기 때문에 헬스장이 저녁 12시면 마감이 돼서
보통 한 새벽 한 3시 정도에 잠을 자고 일어나면 10시 뭐 이런 식으로 일과가 시작되는데 이식을 하고 나서 요즘에는 항상 그래 한 9시에는 자요. 병원 패턴에 맞춰진 거죠. 병원이 9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거든요.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고 뭐 할 것도 없고 이러다가 그 패턴에 움직이면서 제가 일도 하고 뭐 이제 식사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하루를 길게 쓰는 것 같고 저는 그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아버님하고 시간을 좀 가끔씩 보내려고 하고 저희 아버님 이제 집에도 가고 뭐 저희 집에 오시고 식사하고 가시고 뭐 조금씩 왕래는 하고 계시고 있어요. 동생들 표현에 누나는 두 개 있을 때보다 하나 있을 때가 훨씬 낫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, 당신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. 그전에는 어지러워서 속이 안 좋고 계속 그랬는데 체중도 그때 43kg였는데 지금 뭐 51 이렇게 그래? 예, 쪄서 우선 체력이 되는 것 같아요. 예, 당신 때문은 아니라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유하고 나면 신장 기능이 두 개 있다가 하나여서 더 피곤하고 그치, 막 몸이 처지고 저도 그거 되게 많이 걱정했는데 좀 좋아진 케이스인 것 같아요. 예전에도 확실했지만 신장 이식 이후에는 이제 완전히 확실해진 거죠. 아, 이 사람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. 그거 많이 느꼈죠. 저도 이제 믿음을 줘야 되겠죠. 보통 이식을 받고서 평균 수명이 뭐 10년, 길게는 15년 보더라고요. 최고 오래 받으신 분이 지금 40년? 40년, 41년 정도 되더라고요. 몸 관리 잘 해가지고 그 기록을 제가 깨야죠. 여보세요? 네, 아빠. 네, 아빠 일하고 계세요? 일하고 있어. 식사하고 계세요? 그럼 아빠 제가 어떻게 아들을 위해서 신장을 줄 생각을 했는지 그래 아니 아빠 질문을 한 거야 질문 아빠가 왜 어떻게 줄 생각을 했는지 그건 내가 당연히 나서서 해야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걸 빨리 함으로써 아들도 건강을 빨리 회복해서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아빠 그리고요 네. 제가 제대로 한번 얘기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빠한테 네. 귀중한 소중한 신장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고 진짜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아빠가 주신 거 제가 소중히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네가 건강하니 아빠한테 더 이상 바랄 게 없지 아 감사합니다 네. 아빠 네. 조만간 또 봬요 아빠 네 그래 예 네. 우리도 오늘 되게 말 많이 하신 거예요 네.